안녕하세요.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 화잉남 임관우입니다. 오늘은 목주름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목주름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주름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노화에 의해서 우리 피부의 진피층에 있는 엘라스틴과 콜라겐이 점점 손상되고 줄어들게 됩니다. 피부는 얇아지게 되고 탄력을 잃은 피부는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 늘어난 피부가 지속적으로 접히게 되면서 깊게 패인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가장 빠르게 탄력을 잃고 가장 빠르게 늘어져서 주름이 생기는 부위가 얼굴과 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목주름도 꾸준하게 관리하고 노력하면 예방할 수 있고 없앨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목주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과 얼굴의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스트레칭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목과 얼굴 근육을 강화시키면 근육들에 의해서 피부가 탄력을 받아서 탄탄하게 피부의 탄력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얼굴과 목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영상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칭을 하시다가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운동을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없는 경우에 꾸준하게 스트레칭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목과 얼굴에 근육을 만들어서 목이 늘어지는 것을 그리고 목에 주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목 피부에 충분한 양의 보습제를 발라주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스킨케어를 할 때 목에는 보습제를 바르지 않고 얼굴에서 스킨케어를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목 피부의 주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목까지 꼼꼼하게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습제를 꾸준히 발라주시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손상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 피부에서 만약에 피지 분비가 심한 경우 지성 피부인 경우에는 이렇게 보습제를 많이 바르는 것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젤 타입의 수분 크림을 발라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보습제를 바르는 것도 목주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목에 발라서 자외선을 차단해 주시고 물리적으로 목도리나 스카프를 이용해서 목에 자외선이 닿지 않도록 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외선은 직접 목주름을 만들 수도 있고 광 손상에 의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선크림을 바르는 것도 귀찮고 스카프나 목도리를 활용하는 것도 귀찮으시다면 챙이 최대한 넓은 모자를 항상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레티노이드 연고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잔주름이 좀 심하게 많이 생긴 경우에는 레티노이드 연고를 피부과에서 처방받아서 목주름 예방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레티노이드 계열의 연고인 여러분이 여드름 연고로도 잘 알고 계신 트레티노인 연고입니다. 하지만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거나 가려움증이 유발되고 따가움이 유발되는 등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목주름에 이 레티노이드 연고를 사용하시려면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을 방문하셔서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목주름 부위에 트레티노인 연고를 사용하시게 됐다면 자외선 차단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레티노이드 연고를 바른 목 피부가 민감해지면서 자외선을 받게 되면 우리 피부가 엄청 쉽게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드라마틱한 효과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피부과를 방문하셔서 시술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레이저, 광파장, 그리고 고주파를 이용한 목주름을 개선하는 기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까운 피부과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보톡스를 맞아보시는 방법도 있고 결국에는 모두 여러분의 선택이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관상의 부분을 제외하면 굳이 주름을 꼭 없애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생긴 작은 주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일상생활이 너무 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주름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주름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예방하고 목주름이 생겼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생기고 나서 케어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목주름이 생기기 전에 미리 케어하는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주름 없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